오늘은 맑고 쾌청한 하늘이 펼쳐졌는데요. 내일도 푸른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선선하겠지만 서울과 봉하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가면서 봉하는 일교차가 무려 19도나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남쪽 먼바다는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해제되겠고요. 남해 동부 전해상과 동해 전해상에서는 아침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